안녕하십니까.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파트너 기술보증기금의 이석중입니다. 요즘 기술금융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술금융은 신용이 아니라 기술을 보고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술의 의미와 금융에서 바라보는 기술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은 회수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업화나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도 그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기술금융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만을 평가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술이 창출하는 미래가치, 즉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스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홈까지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제3의 IT 혁명 기술 사물 인터넷.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는 2011년 27조 원, 2015년 47조 원으로 78% 증가 예상.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는 2011년 4천억 원, 2015년 1조 3천억 원으로 225% 증가 예상. 사물 인터넷 시장성을 한 발 먼저 눈여겨본 박현호 대표는 더욱 취약해진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만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은행권을 먼저 노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갓 창업한 2개월 남짓된 이런 기업이 외형적인 업력이나 매출이 비확보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5년 미만의 초기 기업은 신용대출은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처럼 창업 초기에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건 기술금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적시에 지원한다. 이게 바로 기술금융이고 미래가치 예측 능력이 기술금융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과 자금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금융 지원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택 같은 실물이 아닌 특허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IP금융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업화 기회를 놓칠 뻔했던 중소기업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믿어준 건 기술금융이었습니다. 서랍 속 기술로 전락할 뻔했었던 이 회사의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금융이 보여준 믿음은 결국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본 제품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를 계기로 저희의 본격적인 첫 상용화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고 그러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함께하는 기술금융. 눈부신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집니다. 기술금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기술금융이 열어드리겠습니다.